첫 번째 뒤에 보고 계신 반팔 티셔츠인데요. 우선은 제가 애정하는 물품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제일 첫 번째였어요. 누구나 다 많은 물건을 갖고 살잖아요. 박스 337은 내가 애정하는 것, 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해야겠다. 무대에서 입었던 옷들이라든지 활용했던 물건들을 주로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조금 다르게 생각을 좀 해봤어요. 이 티셔츠는 제가 그냥 우연찮게 이제 티셔츠를 보게 됐고, 제가 원래 가장 좋아하는 색이 이제 블루라고 해야 될까요? 파란색인데 그 파란색에 눈에 또 들어왔고, 좀 이렇게 자연 풍경을 또 좋아해서 동물들 뭐 이런 사진 그림에 좀 제가 많이 영감을 많이 받거든요. 특히나 또 약간 깃털 느낌? 자유로워지는 듯한, 날아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많아서 저도 모르게 보면서 좀 이렇게 힐링되는 부분이 있어요. 근데 이 티셔츠를 입음으로 해서 어떤 디자이너일까 하면서 찾아봤어요. 근데 이 디자이너도 본인의 어떤 모티브가 히피, 자연, 그 본인의 어떤 뿌리를 상징하는 게 본인의 브랜드라고 설명이 나와 있더라고요. 그냥 저는 이 디자인만 보고 영감을 받아서 구매를 하고 싶었던 건데, 제가 좋아했던 감성은 결국 그 디자이너분도 그런 거에 뿌리를 두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영향이 가는 그런 디자인으로 탄생을 했다는 걸 알게 돼서, 아 진짜 계속 연결되는 거구나, 어떤 영감이라는 거는.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새로운 걸 만들고 새로운 걸 만들고 해도, 아 이렇게 자연에서 얻는 그 영감이 가장 설득력이 있구나. 파란색의 이 파란 새 한 마리 저를 날아오르게 해주는 아주 기분 좋은 티셔츠였습니다.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대학교 생활할 때 마지막 졸업 작품으로 이제 같이 대학원 학부생들과 함께 라이온킹이라는 뮤지컬 짧게 제가 올라갔었는데, 그때도 편안하게 이 옷을 입고 자유롭게 이렇게 연기를 하고 했었는데, 너무나도 사실 제가 많이 아끼는 옷인데 그렇기에 박스 337에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티셔츠 준비해봤습니다. 제가 느꼈던 그것을 그대로 느끼실 수도 있고, 또는 그분만의 해석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방식으로, 시선으로, 또 이 티셔츠가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에 전하고 싶었어요. 예, 제 마음이 전달이 돼서 또다시 파란색가 돼서 날아오르길 바라는 마음인 것 같았습니다. 박스 337 화이팅!